유치원 놀러 가는 날이지? 신난다! 빨리 가자! 야호! 얘들아! 다들 일어났지? 그럼 얼른 우리 집 유치원으로 놀러와! 그래요! 숲속에 사는 개미도 또 일찍 일어난 친구도 늦게 일어난 친구도 모두 손에 손잡고 우리 집 유치원으로 놀러오세요! 따뜻해지고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막 더 신나게 놀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햄팡이 신났구나. 네. 그럼 우리 햄팡이가 이렇게 신이 난 만큼 오늘 너 재밌게 놀아야 할 텐데. 어떻게 놀 건데요? 아이고 햄팡아, 오늘은 우리 집 유치원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놀러 올 거야. 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요? 정말요? 그래. 자, 그럼 친구들은 조금 이따가 만나기로 하고 우리 그 전에 먼저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 옆으로 반대로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힘센 체조 해볼까요? 힘차게 출발! 한, 둘, 셋! 하! 하! 옆으로 또! 힘차게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하! 하! 불끈불끈 힘센! 옆으로도 힘센! 불끈불끈불끈불끈 힘센! 한 번 더! 힘이여 수사라! 예! 좋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준비하시고 출발! 반대로! 하나 둘 셋! 하! 다! 옆으로 또! 힘차게 차고 차고 울끈불끈 힘센 옆으로 울끈불끈 힘센 한 번 더 울끈불끈 힘센 옆으로 울끈불끈 힘이여 수사라 예헤 울끈불끈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힘쌤과 햄팡이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힘쌤 이제 체조도 다 했으니까 신나게 놀래요. 알겠어.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우리 집 유치원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좋아요. 오늘도 신나게 출발. 재미있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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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도전해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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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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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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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자연 컴온 팡팡 하! 예! 예! 후! 좋아, 그럼 이 힘쌤이 햄팡이가 좋아하는 동화책 얼른 읽어줄게, 알겠지? 예! 자 자, 힘쌤이 오늘 햄팡에게 읽어줄 이야기는 바로 어디 보자. 힘쌤. 왜? 동화책에 밧줄이
종아줄에 밧줄이 달려있다. 어? 진짜네? 이게 웬 밧줄이지? 혹시 오늘 동화를 보려면 밧줄을 잡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해봐. 그럼 우리 이 밧줄을 한번 잘 잡아볼까? 아, 근데 이 밧줄 튼튼하겠죠? 햄팡이 조금 무거운데. 아, 햄팡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힘쌤 있잖아. 아, 네. 좋아, 자 그럼 밧줄 꽉 잡고 지금부터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 팡팡. 오늘의 이야기, 해와 살이 된 오누이. 옛날 옛날 어느 고갯길에서 생긴 일이었어요. 한 엄마가 머리에 떡광주리를 이고 걸어오는데 아이고 뭐니라. 그 광주리 안에 든 게 뭐지? 아유, 이건 떡인데. 떡? 그 맛있겠다. 떡 갈아주면 안 잡아먹지. 자, 여기. 아우, 맛있는데. 떡 갈아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는 그렇게 떡을 또 받아먹고 갈아주면 안 잡아먹지. 자꾸 더 받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떡 광주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떡 갈아주면 안 잡아먹지. 아휴, 이걸 봐. 남은 떡이 하나도 없어. 어,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한편 엄마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줄도 모르고 오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엄마다! 잠깐! 이건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얘들아, 엄마야. 어서 문 열어. 그래요.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먹으러 온 거였어요. 어, 호랑이야, 얼른 숨자. 얘들아, 문 좀 열어보라니까. 아니, 뭐야, 벌써 도망쳤잖아. 도망쳐봤자지. 롱. 녀석들 어디 숨었지? 오호! 그래, 나무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어이구, 힘들어.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 위까지 올라갔니? 그러자 오빠는 꾀를 내어 말했죠. 우린 발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 참기름? 호랑이는 발바닥에 참기름을 발라보았지만 미끌미끌한 참기름 때문에 오히려 더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에이, 왜 안 되는 거야? 호랑이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뭐? 도끼로 찍으면서? 호랑이가 점점 더 가까이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늘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저희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도 동화줄 하나만 내려주세요. 아주 튼튼한 걸로도 하나 부탁합니다. 좋았어. 간도. 그런데 그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온우이는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해와 달이 되었답니다. 온우이가 밧줄을 잡고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온우이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까지 닿았는지 튼튼한 밧줄이 내려왔어. 아, 그럼 해방이도 하늘을 보고 장난감 많이 많이 내려주세요 하면 진짜 장난감이 내려올까요? 에? 글쎄, 진짜 그럴까? 자, 혹시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다가 진짜로 이루어졌던 적 있나요? 햄팡이도 친구들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꼭이요. 했는데 진짜 이루어진 적 있어요. 오, 정말? 네, 다다차차 나나를 만났거든요. 아하, 맞아 맞아. 우리 햄팡이 팡팡 놀이방에서 처음 만났지? 네. 그래. 자, 그럼 오늘도 다다 나나 차차를 만나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아, 네. 좋아. 자, 그럼 다 같이 신나는 놀이 나와라. 팡팡. 팡팡.